방탄소년단의 슈가가 어깨 수술을 받았다는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배달하다가 사고 빵 났어, 4번에서. 배달하다가 사고 빵 났어. 어, 진짜. 눈을 떼니까 이게 바퀴가 요 앞에 이렇게 있는 거. 어, 진짜. 눈 딱 떠. 야, 눈 아픈데. 그러니까 이제 말려 들어갔어, 차 안에. 다음날 어깨가 아예 안 움직이니까. 툭 빠져가지고. 원래 어깨가 빠지는데 툭 빠져가지고. 아, 그래서 어깨 그거. 근데 막 이렇게 그때 내가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그 이런 형이 비보이를 안 했죠? 왜 사람들은 알아요? 어깨 부위에 파열된 관절 와순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당분간 어깨 부위의 회복과 재활치료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활치료에 전념을 위해서 11월 20일에 발매될 비의 활동에도 참가하기 어렵다라는 발표입니다. 슈가는 2012년에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는 막 그런 걸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잘릴 것 같고 궁금해서 알바다 이거 어깨 예뻐 막 나는 솔직히 별로 이게 더 이상 안 하고 싶고 막 그런 이야기 막 했었어. 하다가 그때 기억나는 게 이제 이게 다 기다려주고 너 나한테 기다려줄 테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고 이야기했던 게 기억나. 그게 너무 기억나.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겠다고 그때 그래가지고 나 학비 같은 거 그때 회사에서 내줬었던 거거든. 원래는 막 어떡하지 나 원래 대학 학비 때문에 그 회사 집이 이렇게 막 기우니까 그 이야기하고 나니까 왜 이야기를 안 했냐 막 집 빨리 이야기했으면 됐을 텐데 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었지 뭐. 아 그게 그 얘기였구나. 나 도대체 작살난 어깨 붙잡고 그러니까 그게 그때 이후로 내가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게 아 그게 이로 인해 사고 난 다음에는 상완골 탈구 위 팔뼈 빠짐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지난해에는 왼쪽 어깨 관절 주변에 연골이 파열됐다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팔을 높게 올리는 동작이 어려운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활동하면서도 계속 치료를 받아왔지만 호전되지 않아서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통증 속에서도 격렬한 춤을 추는 등 많은 활동을 하느라 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이번 비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죠. 정말 충분히 회복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기다릴게요.